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가 되어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인간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정말 사실인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인생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살이 돼도 잔병 치레 하나도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후의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적어도 300이 필요합니다. 등 답변이 제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비례해서 점차 줄어들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건 바로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 돈 빌려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서도 사업한답시고 부모 돈 끌어와서 결국은 부모 돈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 돈 좀 빼먹어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 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는 소리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일에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 빌려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곤에 젖은 주름살과 함께 살아갈 날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다 알지만 절대로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운동하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노년들의 운동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힘들어져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취합해보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2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보는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몸에 좋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하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인 것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 먹고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담배 끊는 것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근육질의 몸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만 걸음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뺐더라도 이틀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비법만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만 허비하게 되죠. 나이 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웃음이 만들어낸 아주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는 반면에 힘겨운 노동과 빈곤에 쩌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지내면 보기 좋은 주름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평안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